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미분 얘기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적분은 네. 미분하고 뭐 어떤 점이 같으면서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점을 일단 집중하고 네. 나서 다른 점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비슷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의 경우에도 아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넓이에 대한 질문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넓이. 넓이 계산. 근데 가령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삼각형 그쵸. 넓이가 계산되잖아요. 네,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2분의 그렇죠. 1이 정확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근데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고 나면은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도형의 넓이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령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도형이 있다고 그래도 쟤를 삼각형으로 막 다 이렇게 쪼개나요? 그렇죠.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삼각형 세 개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 세 개가 생기니까 각자 넓이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삼각형의 넓이면 계산할 줄 아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도형이라는 거는 변들이 직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딱딱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넓이 문제에서도 아까 그 미분 얘기할 때하고 비슷하게 어려움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예, 원. 그 원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이렇게 경계선이 곡선이면은 곤란하거든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면은. 그러니까 나눠봤자 계속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나눌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점 몇 개 찍은 다음에 나눠도 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나눠봤자 또 어려운 모양들이 나오거든요. 네,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나눠도? 여기서도 네. 보면은 얘네들도 뭐 계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적분하고 미분하고 곡선의 어려움을 마주치면서 필요하게 된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같은 점이다. 같은 점이고 일종의 비슷한 난관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미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울기를 계산한다든지 속도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변화율을 계산하는 관점에서 그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반면 적분은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종류의 휘어진 경계선을 가진 면적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적분을 이용해서 얘기를 그게 정확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 적이 쌓을 적, 그러니까 쌓는 거,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네. 영어로도 integration인데 integrate 한다는 말이 합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그 적분은 결국 면적을 계산하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뭐 볼 수 있어요. 뉴턴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게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뉴턴의 관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사실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거든요. 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 하면은 가령 이 타원을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나누는 게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용이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소용인가? 잠깐 생각해 보죠.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린다고 그래봐요. 반으로 쪼갰나요? 반으로 쪼갰죠. 네. 반으로 쪼갰죠. 그러면 전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좌표축을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X좌표라고 하고 이거를 Y좌표라고 그러면은 이 네. 부분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의 밑부분에 있는 면적만 구할 줄 알면은 이 타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곡선 경계선을 가진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함수의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걸 그래.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 타원보다 약간 더 간단한 함수를 이용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아까 미분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이제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1일 때 1. 그렇죠.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고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복잡하게 변하고 점점 커지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잖아요. X제곱만 해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인데 뉴턴이 고안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 답을 말씀드릴까요? 답이요? 네. 답을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잠깐 생각해 보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1에 1 하면 이게 사각형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죠? 1 곱하기 1이면 1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각형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죠. 1보다는 작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1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2분의 1보다도 작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의 절반인 삼각형을 그려도 그렇죠. 그거보다도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진도가 꽤 많이 나갔네요. 그래도 이 값은 모르잖아요. 아직. 이 값은 모르죠. 그래도 네. 아까보다는 많이 진도가 나갔죠.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이 값이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이에요? 네, 3분의 1.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상당히 복잡한 모양인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너비가 딱 3분의 1이 나와요. 왜 어떻게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신기하죠. 네. 그걸 약간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점프가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이 0하고 1 사이에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유어 넓이에 관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건데, 그런데 이것보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어렵게 만드냐면은, 0하고 1 사이에 요 넓이를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점을 하나 찍어요. 그냥 X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네. 여기까지의 넓이. 를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넓이도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X를 막 바꿔요.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게 0하고 1 위에 있고 X제곱 밑에 있는 이 면적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X를 막 바꿔나가면서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원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X제곱이라는 함수였잖아요. 네. 이 함수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일 텐데 이제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은 0에서 1 사이 그리고 x제곱 밑에 있는 면적 저 면적 자체를 함수로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함수로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쯤 그게 아까 얘기하신 점프예요? 그게 점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도 갑자기 함수를 또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끝점을 변화시킴으로써 네. 그러니까 그냥 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함수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fx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면적.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0일 때의 값은 뭘까요? f0은. 0. 그건 0이 되잖아요. 그때는 면적이 네. 0이니까. 그때부터 x를 약간씩 증가시키면은 fx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x가 1까지 커졌을 때 우리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뉴턴이 발견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이 함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함수가 딈지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그쵸. 관심 있는 면적도 당장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뉴턴이 발견한 사실 이 함수가 모르더라도 네. 이 함수의 미분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아.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런 종류의 표기법을 썼잖아요. 네. 얘는 우리 원래 함수 x제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분을 하면 x제곱이 된다? 네. 요 그래프를 이루는 요 함수 x제곱이 이 넓이 함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와 보인다. 왜요? 그게 어려운 사실인데요. 근데 네. 이걸 보고서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이 함수의 미분이 네. 우리가 원래 관심 있었던 이 그래프를 이루는 함수가 된다. 이 함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이 아니라 뭐 다른 함수에도 상관없다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X3승이라는 함수로 바꾸면 이거를 그때도 똑같이 면적 함수로 만들면은 이번에는 GX라고 불렀을 텐데요. 네. 그때는 그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번에는 X3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이루는 함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이용해서 면적 함수로 만들어내면은 네. 그것의 미분이 원래 이 경계 함수가 된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네. 이것의 용도를 잠깐 설명. 아 맞아요. 용도도 궁금해요. 네, 용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이걸 이용하냐면은 이런 종류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많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함수 백과사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미분을 많이 연습했다 그러고 났다면은 그러면 요 성질을 가진 함수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역으로. 역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기본 정리 때문에 미분의 역이 적분이다. 적분의 역이 미분이다. 아, 이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그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상당히 다른 데서 출발하지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면은 네. 적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적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적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의 역을 취하면은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많이 알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근데 이게 네.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공부할 때도 함수 자체를 모르는데 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분을 알고 그로부터 원래 함수를 유추해내는. 그러니까 뭐 물리에서도 어떤 물체가 막 이제 이동을 한 속도를 알고 싶은데, 네. 근데 내가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속도를 측정하는 거, 얘가 속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나. 가속도가 2야. 그럼 속도는 뭐지? 그러면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기 때문에 미분한 걸 알 때 원래 이게 뭐지?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죠. 미분을 암으로 해서 함수를 유추해내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아직 안 해주셨어요. 아직 설명 안 했죠. 네. 네.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네. 미적분의 기본, 기본 정리 꼭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있고 우리가 원래 관심 있었던 거는 이런 면적에 대해서 관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를 아까처럼 fx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요 함수를 작은 fx라고 부르면은 아까 그 면적 함수는 큰 fx. 대문자의 그 fx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네, 네. 근데 이것만 해도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f고 왜 이것도 f고 막 약속인 거죠. 약속. 약속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가령 어떤 점 x에서의 요 면적이 이제 우리 큰 fx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지 돼요? 요것보다 조금 더 큰 값 x 더하기 h에서 여기에서 값 빼기 여기에서 값을 h로 나눈 다음에 h로 0으로 보냈었잖아요. 그쵸, 그쵸.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큰 fx라는 함수의 미분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무슨 네. 뜻인지 알겠죠? 네. 근데 아까 그 정의를 보면은 큰 fx의 x 더하기 h에서의 값 빼기 x에서의 값은 h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h로 0으로 보내라고 그랬죠. 네.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해보죠.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작은 fx 플러스 h. 그럼 요 높이는 또 어떻게 되죠? 걔는 x인 거죠? 그러면 걔는 작은 fx.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는 작은 fx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큰 f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거는 넓이로서 생각하면 어느 넓이에요? 얘에서 얘를 빼면 어디가 여기 하얀에 여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여기가 남죠? 네. 요것의 넓이거든요? 네. 근데 요것의 넓이를 생각하면은 h가 아주 작아지면은 네. 이게 거의 점점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은 밑변은 길이가 어떻게 되죠? h. 요건 밑변은 h가 되고 높이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서는 한쪽 변에 fx였고 요 부분은 fx 플러스 h인데 h가 아주 작으면은 fx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 두 개가.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려면 노력을 더 해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 넓이는 대략 fx 곱하기 h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h로 나누면 fx가 되네요. 그 h로 나누면 fx가 되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h로 나누면 은 네. 이게 대충 fx고 대충이라는 말은 h가 0이기 전에는 대략 fx고 h가 아주 0으로 가면 은 이게 정확하게 fx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으로 쓰면 아까 쓴 그 이상한 기호 limit h는 0으로 갈 때 요 값은 정확하게 작은 fx가 돼. 그게 미적분하게 기본적인 증명 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h가 0은 아닌데 0에 지극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렇다 쳐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뉴튼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0에 가깝게 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가는 거지 이런 종류의 그 논란은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그게 깔끔하게 이해가 된 건 한참 뒤에요. 대부분 수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직관적인 증명 이상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근데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왜 그렇게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때로는 그 엄밀성이 소용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별 의미 없이 엄밀한 경우들도 수학자들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는 한 단계를 완전히 엄밀하게 만들고 나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직관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다면 직관적인 증명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거를 상당히 엄밀하게 만들고 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관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미분하고 적분의 네.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는 얘기를 네. 여쭤봤다가 이 네. 미적분의 기본 정리까지 배우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 미분하고 적분이 네. 처음 탄생한 것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슬라이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17세기 굉장히 그 중요한 과학자가 갈릴레오라는 학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갈릴레오는 천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은 탄도체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탄도체,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냥 물건을 던졌을 때 네. 그것들 더 움직이는 물건을 다 탄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창이라도 좋고 공이라도 좋고.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갈릴레오의 실험 노트에서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레오가 해본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공을 굴려가지고 그때 떨어질 때 요 곡선이 어떤 곡선을 이루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갈릴레오가 여기서 실험적으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요 곡선들이 항상 포물선을 이룬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포물선이에요. 다. 포물선 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네. 근데 포물선 같은 모양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포물선이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거든요. 여기서. 포물선이라는 건 또 굉장히 고전적인 곡선이거든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원뿔 단면이라고 하는 곡선인데 그런 종류의 간단한 고전적인 곡선이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저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상황에서 포물선이 나타나는데요. 가령 여기서 물줄기 같은 것도 이런 포물선을 이루고 르네상 시대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 아치메디아 겐틸레스키라는 사람이 제가, 유명한 네. 그림인데 핏줄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포물선 모양으로 그렸다고 그 당시에 최신 과학을 아르티미디아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유디트가 적장을 죽인 그림 중에서 죽이는... 이분이 좀 여성주의적인 그런 그렇죠. 시각이 네, 그렇죠. 반영되어 있어서 제일 좀 리얼하게 묘사된 그림으로 꼽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피가 포물선으로까지 튀는 그것은 제가 포착하지 못했었어요. 네, 이게 피렌체 아카데미아에서 갈릴레오하고 알았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르테미디아가 두 사이에 편지 교환한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분명히 알았었는데 그래서 네. 갈릴레오에게서 이 정도로 최신 과학도 전에 들었던 게 아닌가 추측들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17세기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 혹은 달이 지구를 돌 때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 이런 원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험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해 보고자
뉴턴이 미분을 개발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었고 이제 적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더해줘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기하학에서처럼 곡선 경계선을 가진 물체들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적분은 그럼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노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이 있는데요.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넓이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었지만 더 많은 연속적인 덧셈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주기도 하거든요. 적분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중력 같은 걸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물체가 주어졌는데 걔네들을 우리한테 주는 중력의 영향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지구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유성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지구에서 중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중력이 이렇게 끌어잡아당겨.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끌어잡아당겨.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끌어잡아당겨. 그래서 사방대로 이렇게 막 중력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효과를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주는 영향을 보려면. 여기서 적분이 좀 또 사용됐어요. 이거는 뭔가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거예요? 수학이 나타나게 정확하게 또 그런 종류의 수학이 나와가지고서는 중력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분포된 물체의 중력의 효과를 전부 계산해 주세요. 더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어쨌든 천체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쭉 얘기했던 그런 미적분의 개념이라는 것을 착안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역사적인 그런 사료를 보면 그 미적분의 개념이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간헐적이고 어떤 하나의 그 큰 체계로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수학으로는 이런 걸 못 다뤘나.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중세 17세기까지 유럽 수학의 아주 가장 큰 줄기는 아마 유클리드 원론에 기반해 있을 텐데 근데 그전에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뭔가 좀 한계를 느낀 거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움직이지 않는 직각삼각형이 세 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점과 선과 이런 것들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움직이고 뒤엉켰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특히 천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움직이는 걸 다루는 언어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 거고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하는 것과 미적분을 개발하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정적인 수학의 세계에서 동적인 수학의 세계로의 그렇죠. 그 굉장히 엄청난 그 파라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미적분이? 그렇죠. 변화율을 네. 다루니까요. 그러니까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그 우리가 보통 F=ma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a라는 게 가속도인데 다시 말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미분이고 네. 다시 속도는 원래 그 사람의 위치의 미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그래서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 equal ma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방정식이에요. 그걸 풀게 되면 어떤 우리가 궤도를 알게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지금 현대로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우성을 쏘는데 그 지구가 그 중력으로 당기니까 그걸 무릅쓰고 얘가 대기권까지 가려면은 얼마의 초기 속도로 보내야 될까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이 연관된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뉴턴역학의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미분과 적분의 문제를 푸는 것에 의해서 다 해결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궤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인공위성도 그렇고 뭐 행성도 그렇고 이런 탄데테도 홈유선. 그렇고 네. 이런 물체들이 운동할 때 어떤 궤적이 있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궤적의 미분이 속도고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도체든 행성의 운동이든 입자의 운동이든 모든 것이 똑같은 방정식을 풀물어요. 똑같은 종류의 방정식 힘만 바뀔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푸는 방정식의 종류는 항상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미적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미적분이 탄생하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미적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달라진 걸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자주 듣는 사례가 해왕성 발견의 사례인데요. 해왕성. 그 한참 뒤에 있는 행성인데 그 다른 그 앞에 있는 토성이나 이런 모든 행성들은 다 관측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해왕성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너무 멀어서 아마 이 망원경 관측에 의해서 당시 발견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발견한 이유가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이 상호작용해서 그 중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 우리 관계를 우리가 이제 미분방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미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실제 관측하는 그러니까 토성의 궤도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관측하다 보면 얘네 궤도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돌아야 되는 궤도에서 뭔가 조금 벗어나 있는 거야. 결국은 이론가들이 어떻게 추측했냐면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그렇죠. 역으로.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그래서 어디쯤에 네. 행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열심히 보고 있어봐. 그래서 실제 발견했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관측으로 그렇죠. 입증이 그렇죠. 된 거예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이 이 주는 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궤적을 측정해 본단 말이에요. 역미분을 두 번 네.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궤적이 틀려버리거든요. 약간 틀려요. 이 힘이 사실 우리가 생각 안 한 힘이 여기 또 있구나.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하다 보면은 아 행성이 또 하나 있었겠구나 그런 종류의 이제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여기 그렇죠.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만 적용하면은 잘못된 궤적이 나왔을 때 그렇죠. 아 우리가 모르는 힘이 어디 그렇죠. 있나보다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상한 입자의 발견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 미적분이 단지 그냥 그 수학적 도구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그런 마술을 부린다. 그렇죠. 마술이네요. 미적분은 네. 그러면 힘의 존재를 궤적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걸 네. 풀면서 그러면은 힘이 존재한다는 걸 유추하고 나면 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나보다.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두 분 말씀 듣고 오늘부로 미적분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용서하려고요. 그럼 네. 미적분을 대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나스 첫 시간 네, 해석학에서도 미적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과 함께 정말 흥미진진한 미적분의 세계를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세나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